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석사과정생 박은수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막중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를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술대회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곳곳에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질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최대 100만 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대략 14조의 지출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기부된 금액은 2,803억 원이었습니다. 총 지급의 5%의 비율이었는데요. 과연 5%의 국민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기부를 한 것일까요? 저는 이 의문을 시작으로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색했던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불평등 서사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제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난 취약계층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제도에 대한 소개나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난구호자원 정책이 어떤 이론적 바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과 치료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위축된 소비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현재까지 4번의 긴급재난금이 지급되었고, 한 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나머지 3번은 소상공인과 실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는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생계 안전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법을 근거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곧 5차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홈리스 행동 등의 노숙인 지원단체들이 노숙인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받아본 노숙인은 전체 노숙인 중 11.8%를 기록했습니다. 거주불명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할수 없었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편적 재난지원금 또한 특정 구성원에게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홈리스의 경우 주민등록증의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 구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국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거주지에서 신청받아 신청서를 주소지로 이관하는 방법과 행정기관에서 홈리스의 사이버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의 행정 서비스의 기관 간 연계를 재원합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세대원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체 안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의 14조 중 10조가 여성에게, 4조가 남성에게 지급되는 상황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 성별에 대한 구호 서비스가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대응 정책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서 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세대주에게 약 14조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성별은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신청 자격이 가구 세대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성만 세대주가 될수 있었던 호주제가 2008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대주의 대부분이 남성인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에 여성의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체로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당시 이의신청이 39만 5천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로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이 변경 과정에 있는 경우,
가정폭력에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인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주에게 일급 지급되는 방식은 행정기호를 중심의 정책이 때로는 특정 계층의 재난 취약성을 가중시키거나 구호서비스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구호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가구 중심이 아닌 개인 단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주아동, 특정 성별의 세대원, 홈리스 등의 구성원이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구호작업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불평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취약계층인 경우 다층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호정책 수립 시 교차성 이론의 적용을 통해 취약계층을 고찰해야 함을 재언합니다. 본 연구는 재난구호 서비스로서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논의 필요성과 재난구호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나아가 재난복구자원 체계 변화를 위한 제언으로 국민 개인 단위의 지급 방식과 행정기관 간 연계 방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제언일 뿐이고 세부적인 정책과 제도로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공동체에서 특정 계층에게 취약성이 가중되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민 체감의 관점에서 행정 효율을 위해 설계된 재난구호 정책 수립 관점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평등한 재난구호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